조금 전까지 비가 엄청나게 쏟아부었는데요. 지금 무료로 마스크 나눠주는 거 찾으러 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다행히 비가 그쳤습니다. 싱가폴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비가 어마무지하게 내리다가도 금방 멈추곤 하거든요. 가끔은 하루 종일 비가 오는 날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특별한 케이스고, 보통은 이렇게 비가 한두 시간 정도 많이 오다가 금방 멈춥니다. 원래 이번에는 마스크가 사이즈가 네 종류가 있어서요, 마스크를 그러니까 얼굴을 매절을 한 다음에 자기한테 맞는 마스크를 골라야 되거든요. 근데 귀찮아서 그냥 저희 막내 거는 M사이즈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라지 사이즈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혹시 아직 한 번도 싱가포르에서 나눠준 마스크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마스크를 뽑는지 보여드리고, 그리고 마스크를 가지고 와서 아이들한테도 사이즈가 맞는지, M사이즈하고 라지 사이즈면 적당한 건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퀄리티도 어떤지 이런 것도 다 보여드릴게요.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저희 동네 커뮤니티센터거든요. 커뮤니티센터의 바깥쪽으로 이렇게 마스크 기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 본인이 매저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니까요. 꼭 와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에 가서 마스크 리뷰해 볼게요.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도와주신 분이 계속 해주셔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일단 가실 때 IC카드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저희처럼 IC카드에 있는 바코드 부분을 그냥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가져가시면 돼요. 아니면 가족들 핀넘버를 적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도와주시는 분이 핀넘버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그 마스크를 뽑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도 해요. 먼저 사이즈를 선택을 하고 IC카드 스캔을 하면 마스크가 나옵니다. 저희는 총 4개를 받아왔거든요. L사이즈 3개하고 M사이즈 하나를 받아왔는데요. 여기 안에 마스크 두 장하고 필터가 세 개가 들어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뒷면에 보시면 어떻게 세탁하는지도 나와 있거든요. 절대 세탁기 돌리지 말고 손빨래 해서 짜지 말고 이렇게 걸어서 넣으라고 돼 있고요.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포장이 돼서 들어있고요. 필터는 이렇게 약간 이게 나노 섬유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얼핏 보기에는 그냥 종이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게 세탁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운동할 때나 사람들이 많이 없을 때는 이 필터를 착용하지 않고 그냥 마스크만 쓰라고 했고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꼭 필터를 넣어서 착용하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뜯은 게 L사이즈를 뜯었어요. 약간 천이 기존의 천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기존의 천은 약간 면 같은 재질이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까실까실하고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얇거든요. 얇아가지고 안에가 이렇게 들여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겉에 천은 이렇게 얇은 거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또 이렇게 다른 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 사이에다가 이제 필터를 끼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위에는 당연히 이제 코어 지지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스트링에는 끈 조절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이렇게 잡아다니고 빼고 해서 끈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지금 L 사이즈인데요. 뒤에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뒤에가 끈 지금 원래 끈 길이대로 하면 이만큼이 남거든요. 이거를 조정을 좀 해보고요. 그러면은 턱에 지금 여기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분이 샀을 때는 턱에 한 이 정도까지 왔었거든요. M 사이즈는요. 근데 보통 우리 한국 마스크 KF94인가 그거 써도 턱 보통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성인 여성들은 L 사이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숨이 굉장히 지금 잘 쉬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숨이 잘 쉬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뭐 지하철이나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쓰기에는 조금 위험할 것 같고요. 저녁에 이렇게 산책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아니면 짐에서 운동하실 때 아예 그냥 마스크 벗고 하는 것보다는 요거 착용하시고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딸한테는 M 사이즈를 한번 써보라고 할게요. 이거 잘못하면 이렇게 천이 옛날 천 같지가 않아서 줄줄 흘러내릴 것 같아. 헐렁하게 하면 어때? 사이즈 괜찮아? M? L 사이즈 하기엔 넌 여기까지 오겠다. L 사이즈가 불편해? 아니 이거 너가 뒤에 이렇게 조정을 해야지. 까칠까칠해서 그게 싫어? 예, 살짝 할게. 안 까칠해서 그게? 너한텐 되게 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여줘 봐봐. 이렇게 봐봐. 이렇게 여기까지 딱 오네. 턱 거의 끝에네. 그치? 작아 보여? 너한테 작은 것 같아? 더 밑에까지 왔으면 좋겠어? 아들이 여기 턱 끝나는 선에서 바로 끝나는 것 같아서 충분히 커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시 써봤거든요. 근데 저는 안정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박음선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들은 이 박음선에 까실까실한 이 실의 촉감이 너무 싫다고 얘기를 하네요. 저는 이게 지금 별로 안 느껴지는 상태거든요. 사이즈를 보니까 성인 어른이면 L 사이즈면 될 것 같고요. 초등학교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M 사이즈는 가능한데 L 사이즈를 써도 무방할 것 같아요. 뭐 성인 어른은 무조건 엑스트라 라지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신랑만 생각하고 엑스트라 라지가 맞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라지 사이즈가 맞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엄마들한테는 라지가 무조건 다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라지를 하나 뽑아서 나머지 가족들도 써보고 그럼 각자 맞는 사이즈를 이제 뽑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필터 계속 넣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거는 그냥 운동용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